경기도 안산에서 온 PC 대디 이지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솔직히 제가 봐도 저희 집이 평범하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재 집에 있는 건 총 300마리 정도 돼요. 그럼 지금까지 물고기 얼마나 쓰신 거예요? 외제차 두 대. 2억 정도.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고대어, 대형어가 또 있더라고요. 아~ 고대어? 약간 외형부터가 약간 옛날 공룡같이 생기잖아. 뭐죠? 아마존 이런 데서 이제 가끔 우리가 이제 네. 뉴스 통해서 이제 접할 수 있는 뭐 인면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아니야? 인면어는 인면어랑 다르고 약간 네. 페어 쪽이에요. 아, 페어 쪽이야. 네. 아, 페어가 뭐예요? 물고기는 원래 악어미로 숨쉬잖아요. 어. 근데 걔네는 산소를 마셔서 폐로 숨쉬는 거예요. 대박. 숨쉬는 물고기인데 물고기가 폐를 폐로 그런 거예요. 네. 그럼 공기 위에 나와서 이렇게 먹어요. 네, 공기 마시고 들어가요. 어머. 아, 그럼 안에 들어가서 얼마나 버틸 수 있어요? 한 10분, 15분마다 숨쉬러 올라가요. 네. 돌고래 같지 않아요? 돌고래. 야. 그럼 지금까지 물고기 얼마나 쓰신 거예요? 제가 2년 전부터 해가지고 외제차 한 두 대 정도요. 네. 두 장. 외제차 두 대. 억이네? 2억이요? 아, 2억 정도. 미치겠다 진짜. 2억이요? 네. 2억. 물고기? 네. 우리 이제 포맨들의 특징이 이제 어려운 살림에서 하는 게 이제 맞아요.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네. 아니 돈 많은 사람이 2억 쓰는 게 뭐 상관없죠. 그게... 아, 그럼 여기 안 나오죠? 한 달 수입이 어떻게 돼요? 제가 핸드폰 부품 공장에서 다 일하는데 두 달에 상여금 포함해서 두 달 평균으로 한 340만 원 정도. 한 달에 이제 한 345, 50 정도 그래도... 버는데. 네. 어, 그러면 여기 그 2억이면 1년에 네. 1억 아니야? 네. 야, 상식적으로 좀 힘들다. 와, 2년 동안 한 달에 거의 한 8,900을 썼다는 거 아니야? 네, 거의. 어, 돈은 아니, 그럼 돈을 몇 살부터 벌어서 2억을 모은 거예요? 그럼 빚져서 하는 건데? 아니요, 아니, 빚은 하나도 없고. 네. 제가 중학교 4학년 때부터 알바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고깃집부터 해가지고. 물고기 때문에? 제 꿈이 그거였어요. 성인 되면은 물고기를 크게 키우자. 아, 그래? 네. 꿈이 있어서 일찍부터 알바를 시작한 네. 거예요. 중학교 때 알바 시작해서 그 다음에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때는 이제 스키장 알바도 하고. 네. 그때도 고깃집 서빙도 같이 하고. 네. 그럼 횟집에서는 일 안 해보셨어요? 횟집이요? 엄마가 횟집하세요. 엄마가 횟집한데? 어, 그래? 어, 엄마가 횟집. 그래요? 어렸을 때 횟집을 하신다고요? 네. 어렸을 때부터 이제 물고기 위에 아들은 키우고 어. 아버지 낚시하시고 어머니 횟수시고 야, 아들은 풀어주고 어, 아들은 풀어줘. 물고기랑 운명이다. 계세요. 후원 하이크에서 나왔는데 어,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아유, 저,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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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지냈어요. 저 죄송한데요. 어머. 여기서 지내시는 거 맞아요? 카메라도 쓸게요. 아, 양심이. 네. 아니, 이게 뭐야? 아, 뭐야? 왜냐면 저 300만 마리가 있으면, 아니, 300마리가 있으면. 오, 자. 이야. 아, 와. 그러네. 맞네, 이거 그거야. 이거. 우와, 신기하게 생겼다. 이거 공룡의 후예 아니에요? 야, 여러분 되게 좀 평범한데? 어, 이거 뭐야? 보고 같은데? 오. 야, 희한하게 나왔다. 숨어, 숨어. 와. 악어다, 악어. 야, 이거 완전히 뭐 기본 우리 아쿠아리움 갔을 때 보는 아니, 정도예요. 제가... 아니, 잠깐만. 이제 좀 수조 구경 좀 할게요. 아, 네. 구경하셔도 돼요. 아니, 지금 이게 언뜻 봐도 많은데 수조가 지금 이게 한 몇 개나 있는 거예요, 집에? 아마 19개 정도 있어요. 아, 오케이. 일단 인정. 일단 포락 인정. 아니, 근데 네. 분명히 저희한테는 억소리 나는 물고기라 그래서 왔거든요? 네네. 이거 무슨 뭐 가물치를 넣다가 갖다가 찬나의 제왕이라 불리거든요? 마리당 400만 원 정도. 400만 원! 400만 원이에요? 마리당? 네. 어? 네. 800? 네, 맞아요. 얘네가 뭔데? 얘네 뭔데? 얘네 그냥 보양식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위에 밑에 뱀장어들은 뭐야, 이게? 아, 요게 다 폴리트루스라는 종인데 아프리카 물고기예요, 얘네들. 아프리카 물고기요? 네네. 약간 용 같지 않아요, 용? 대충 요기 친구들은 마리당 네. 얼마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까? 요기가 한 10에서 15만 원 정도요? 요기가 50마리. 저 500만 원치야. 일단 오케이. 일단 벌써 거의 약 한 2천 조금 모질라요. 와! 아니 왜 돌고래를 집에서 키우는 건 불법 아닌가? 얘네 이제 강. 와! 와, 이쁘다. 아. 근데 되게 예뻐요. 네. 백설이. 네. 이분 가격이 이게. 백설이가 데려올 때는 200이었는데 이제 커지다 보니까 500 정도 하거든요, 지금. 네. 뭐야, 왜 이렇게 수조가 많아? 어휴! 어휴, 얘 뭐야? 어휴, 깜짝이야. 이 수조가 저희 집에 제일 비싼 수조예요. 여기가 최소 150에서 최대 550만 원이거든요. 한 마리가요? 네. 그럼 누가 550이야, 이 중에? 지금 앞에 보이는 친구 있잖아요. 네. 이 친구가 550만 원짜리예요. 바로 앞에 얘예요? 네.
2층은 뭐예요? 이거 비판대 그 아도니스라는 동인데 최대 80cm까지. 비판이 그거 아니에요? 이 수조에 이끼 많이 먹고 청소해주는 친구? 네, 맞아요, 맞아요. 청소를 얼마나 안 했으면 얘가 얼마나 먹고 이렇게 커진 거야. 제가 알기로는 아마존이 습도가 80%. 아마존이 80%인데 이 집이 거의 지금 버금가거든요. 어떻게 여기서 잘 수가 있어요? 생활이 가능해요? 아, 에어컨 틀어놓고 창문 열어놓으면 지낼만은 해. 아, 그럼 잘 수 있어요. 에어컨을 틀고 창문을 열어요? 네네. 그게 무슨 짓이에요, 그게? 아, 안 그러면은 습도가 너무 많이 올라서 가만히만 있으면 땀이 맺혀요. 그러니까 물고기들 때문에 사실 이제 완전히 닫아놓으면 안 되는구나. 근데 물고기도 네, 온도를 맞춰줘야 되는 온도가 있죠? 네. 겨울에는 좀 창문 열어두고 하면 괜찮거든요. 추운데 막 창문 열어요? 그래서 추워가지고 수조 온도가 내려가면 고기들이 죽어요. 그래서 거의 6시간 정도에 한 번씩 창문 열었다 닫았다 하거든요. 여름에는 제습기를 틀어놔가지고 그걸로 좀 버티고 있어요. 진짜 좋아하는 거야. 저기 아까 보니까 이제 뭐 비싼 거 막 몇백만 원짜리 있고 그러는데 비싼 게 네. 아무래도 유통 자체가 좀 어려울 것 같긴 해요. 이게 왜 비싼 걸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신다면? 제가 키우는 거 제일 비싼 물고기가 투루카나 비키르라고 550만 원이거든요, 마리나. 너무 비싸다. 그 얘가 케냐에 있는 투루카나 호수에서 오는데 거기 치안이 진짜 안 좋아요. 실제 현지 어부가 총 맞기도 했고 네, 일본에서는 직접 채집하러 갔다가 남편이 총 맞아 죽었어요. 왜 총을 누가 쏴요? 채집을 하면 안 돼요? 내전 중이에요. 거기 반군들이 네. 많으니까. 네, 내전 중. 전쟁 중이라. 네. 아, 그 물고기 잡으러 가는 사람이 없겠네. 그렇죠, 거의 없어서 어부가 한 명이거든요, 제가 알기로. 근데 그 어부도 지금 개인 사정 때문에 채집이 아예 안 돼요. 와. 항공료 자체도 비싸고. 어떡해. 네. 앞으로 이제 저기 부르는 게 이게 저기 값이네. 나중 되면 그렇게 될 수도 있긴 해요. 오, 그래. 와, 미쳤어. 어떻게 왜 2억이나 썼는지 지금부터 꼼꼼하게 짚어보도록 오케이. 하겠습니다. 예. 먼저 지난 2년간 지출한 유지비입니다. 가스비, 수도세, 전기세 이걸 포함해서 총 792만 원을 납부를 하셨고요. 자, 물고기 먹이로 총 2280만 원을 지출을 하셨습니다. 와, 먹이가 세네. 기본 유지비와 물고기 먹이만 합쳐도 벌써 3천만 원이 넘죠. 자, 그렇다면 한 달 기준으로 하면 월 평균 어느 정도 드나요, 지현 씨? 이게 유지비 자체가 전기세, 가스비, 먹이값으로 한 150만 원 정도가 드는데 한 달에 기본적으로. 네. 이제 아플 때도 있고 또 특식을 줄 때도 있으니까 그때는 조금 더 들어요. 아이고야. 본인 월급이 이제 340 정도 되는데 오, 그렇게 본인 식비가 한 아까 30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25만 원. 25만 원. 근데 솔직히 미안한데 기본 사료 줘도 되는데 내 욕심에 미꾸라지 주고 개구리 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여기 달라요? 계신 분들 다 라면만 먹고 살 수 없잖아요, 1년 내내. 저 라면 좋아하는데. 아니 먹고도 살지. 김치도 먹고, 피자도 먹고, 치킨도 먹고 다 하시잖아요. 근데 고기들도 입맛이 다 달라요. 사료를 좋아하는 애가 있고, 닭가슴살 좋아하는 애가 있고. 네. 또 영양 면에서도 다양하게 줘야 돼가지고. 아 진짜? 미치겠다. 네네. 그러면 저기 빈칸 저거는 뭐예요? 뭐 맞춰보라는 건가요? 인력 3명 추가 동원이라고 적혀있죠. 물음표? 저게 이제 내가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어항 청소해야 되잖아. 뭐 그런 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 물 갈아주고. 물 갈아주고. 물 갈아주고 뭐 이런 것들. 자, 바로 저희가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개해 주시죠. 이사? 제가 시작은 오피스텔에서 했어요. 고층 오피스텔에서. 고층. 근데 수조가 아시다시피 하나당 1톤이 넘으니까. 맞아요. 물 무게가 네, 하중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불안하니까 이사를 간 거거든요, 1층으로 작년 7월에. 수조가 크니까 일반인은 절대 못 해요, 저거는. 안 되지, 안 되지. 네. 그래서 업체가 네, 있나요? 업체를 불러서 수조 한 동당 제가 알기로 80만 원인가 90만 원 받았어요. 수조 하나예요. 네. 너무 비싸다. 가끔 가다가 횟감 옮기는 차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네네. 게 와서 옮기는 거예요? 아니요, 생물은 또 제가 직접 했고. 왜냐면 생물은 죽으면 안 되니까. 네. 수조만? 네, 수조만 그분들이 이렇게 힘으로. 한 마리 한 마리 다 그럼 이렇게 공기 비닐봉다리 네, 포장하시고. 네. 와. 여자친구랑 3일 걸렸어요, 고기 옮기는데. 자, 다음은요, 제일 중요한 물고기 값입니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지현 씨가 총 421마리를 입양하셨는데 그 비용이 무려 1억 8천만 원에 이릅니다. 이 중에 살아있는 물고기는요, 70% 즉 300마리에 불과한 거죠. 예. 아니, 5천만 원이 날라갔네. 생물 어쩔 수 없어. 예, 죽지 뭐. 아니, 케냐에서 그 아저씨가 목숨 걸고 잡아온 거. 안타깝죠. 직구해서 왔는데 그거 죽으면 마음 어때요? 마음이 어때요? 저도 엄청 했다고 키우다가 그러면은 진짜 저는 좋아하는 것만 사거든요. 그렇겠지. 네, 그래가지고 차마 버릴 순 없더라고요, 얘네들을. 또 버리면 불법이기도 하니까. 그냥 버릴 순 없지. 그럼 어떡해?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원래 음식물 쓰레기처럼 처리하는 거예요. 대박! 그치, 그치! 대박! 네. 음식물 쓰레기 너무 그렇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추모 냉동고라고 해가지고 고기 죽은 거를 모아둔 시체를 모아둔 냉동고가 있거든요. 냉동고 있거든요. 오 마이 갓, 미쳤어. 네. 아, 이것도 전기가 많이 먹겠네. 김치냉장, 김치냉장고네. 죽은 거야. 아! 이게 뭐야! 진짜 죽었어. 죽은 애예요. 아까 걔 색깔 변하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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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거 뭐야? 아, 이게 뭐야? 제가. 근데 너무 그냥 떡하니 있는 거 아니에요? 뭔가 포장지도 없고. 근데 저 죽은 애들도 가격이 상당하겠네. 네, 제가 550만원짜리 한 마리 죽은 거. 어, 어떡해. 자, 일단 중요한 건 추모 냉동고 이외에도요. 애지중지 키우던 물고기가 죽으면 또 다른 절차를 밟는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저기 보이는 빈칸에 들어갈 비용이거든요. 뭐? 장례식을 하나? 정답은 바로 박제입니다. 박제. 엥? 예, 이걸 박제까지 한다고 합니다. 박제는 하지 마. 저 냉동도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봤을 때 그냥 박제인데? 뭐 덕장 같은 데 가서 말리는 거예요? 덕장 같은 데 가서 말리는 거예요? 아니 그럼 쪼그라들지. 그게 박제야. 그럼 뭐 해풍에다 말려요 그러면? 아니 그게 아니라 생선을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동물 박제는 알겠는데 그건 이제... 생선 박제는 그러니까. 좀 궁금하다는 얘기지. 어, 아 갖고 왔어요. 갖고 왔어. 저건데. 우와! 오! 멋진데? 어, 뭐 배 다 갈랐어. 내가 갈려있어. 배가 갈려있어. 내장 다 빼야 됐어가지고 박제를 업체는 모르고 제 지인이 직접 해주거든요. 네. 고등학생인데 전국에서 제가 이걸 두 명 할 줄 알았는데 얘가 할 줄 알아요. 우와. 어? 내가 네, 유튜브에서 봤어 그분. 혹시 그분 그거죠? 그 밀롬이라는 거 갖다가 네, 하는 분. 네. 우와 나 봤어. 밀롬으로 어떻게 박제를 해? 그러니까 밀롬으로 그 살을 다 파먹게 해서 뼈가 나오잖아요. 그걸 이제 표본으로 만든 거예요. 엄청 잘 만들더라고. 내장이나 이런 거 다 파먹고 뼈만 네, 남기는구나. 밀롬 포식하네. 이거 멋있네 그래도. 오, 멋있어 멋있어요. 아니 만지면 별거 없어. 얘기만 안 하면 그냥 모형품인 줄 안단 말이야. 맞아. 자 근데 우리는 여기서 워딩을 봐야 됩니다. 젤씨 2021년 아니, 1월 잠들다. 저 멘트 보니까 약간 제정신 아닌 것 같긴 하네요. 그렇죠. 정상적인 느낌에서 잠들다. 잠들다는 약간 시적인 아니고, 표현. 예. 자 이렇게 해서 총정리를 저희가 한번 해봅니다. 지현 씨가 지난 2년 동안 물고기에 쓴 금액이 총 2억 4,300 38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 딸 태리가 대학까지 간다고 가정했을 때 한 2억 정도.